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어컨 결정도 해보시면은 어떤 거는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거는 N, L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1, 2, 3을 표시한 것과 이렇게 L, N 이렇게 표시한 게 무엇이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선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오래된 결선도라서 그런 오래된 결선도에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이 여기 신호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전원도 1번, 2번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기로 가는 선에도 1, 2, 3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되니까 여기도 1번, 2번, 1번이니까 같은 선이라는 걸알수 있죠. 나머지 3번이 신호선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일반 정속형 에어컨에서 볼수 있는 그런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 공급이 N과 L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죠. 즉 이쪽에서 1번과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N과 L입니다. 요 N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뉴트럴이라는 뜻입니다. N은 뉴트럴이고 L은 라이브 단자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N은 왜 N이 나왔냐면은 일반 전기 보시면 380V 보시면은 그 4개의 전선이 나가죠. 거기서 하나가 R이고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N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N이 바로 이 N입니다. 그래서 실성 전압을 재보면은 N은 전압이 안 나옵니다. 그라운드하고 이거 접지죠. 접지와 N을 쟀을 때 전압이 0V 혹은 0V가 약간 넘습니다. 0.6V, 0.3V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전압이 없다고 보죠. 그리고 L은 다릅니다. L은 요건 살아있는 전기입니다. 요건 재개되면은 바로 220V 전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상으로 보시면요. N을 따라가다 보면은 N은 보통 전선이 여러 개가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전원이라는 뜻이죠. 보통 L에는 벌써 여기서 N 뉴트럴 단자는 이렇게 물려 있고 또 요게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물려 있죠. 근데 L 단자는 바로 요거 하나만 물려 있습니다. 전선이 많이 물려 있는 쪽에 N을 걸어 주는 게 유리하겠죠. 0V니까. 전압이 220V가 들어간 쪽이 많이 걸려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죠. 요거는 전기 전체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요게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N과 L이 바뀌면은 어떠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서도 이렇게 N과 L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둔 것이겠죠. 그래서 L과 N을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은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은 0V라 했죠. 그래서 전원에서 보면은 여기가 접지가 있고 여기서 테스트하기로 N과 접지를 대면 0V가 약간 넘게 나옵니다. 나머지 R, ST 모두 다 220이 뜹니다. 그래서 검진기를 쓰시더라도 N에 갖다 대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R, ST에 대면은 여기에 검진기가 물리면서 불빛이 들어오게 되죠. 바로 검진기를 대는 것과 그다음에 테스터기로 L과 N을 재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지? 잠깐만. 어? 뭐지?